이제 실제 충돌체를 해야 돼. 어차피 그 모든 충돌체들은 충돌 돌면서 일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충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오브젝트 기준으로만 먼저 판단해 보면은 오브젝트가 리스트에 이렇게 연속으로 쭉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를 처음에 얘랑 나머지 걸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그 나머지 걸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랑 또 나머지 거라고. 얘랑 나머지 거. 얘랑 나머지 거. 얘랑 마지막 하나. 이러면 끝나야 되겠지. 그지? 이게 반복 도는 게, 이러면 전체들 다 충돌 처리 해볼 거 아니야. 하나하나. 그지? 자, 이게 그 버블쇼트 비슷하게 돌아가지? 지금 보면은 이런 충돌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방 최적화를 하려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전체 월드를 있잖아, 일종의 그리드로 다 나누는 거야.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는 거지.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먼저 충돌을 하는 거야. 알겠지? 충돌 가능성은 이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얘를 중심으로 8방향 쪽이 안에만 딱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왜냐면 저 영역이 걸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체 반복보다는 확실히 좀 덜해, 프레임 잡아. 근데 우리는 일단 요 방법으로 먼저 해볼까? 제일 단순하게. 자, 그러면은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돌릴 때, 자, 이거 봐. 지금 이중폼을 돌려야 돼,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알겠지? 구조 자체가 이중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자, 이중포문을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은, 자, 바깥쪽 포문은 처음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돌아가야 되지. 그지? 안쪽 포문은 있잖아, 시작 지점이 바뀌어. 왜? 바깥쪽 포문 녀석의 그 다음부터 무조건 돌아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바깥쪽 포문이 일로 갔으면은 이 녀석부터 돌려야 되겠지. 제일 끝에까지 몇 번.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 구성을 할때 리스트 먼저 바깥쪽 포문, 자, 근데 바깥쪽 포문은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바로 이전까지만 돌려야 되지. 알겠지? 자, 안쪽 포문은 엔드를 빼야 되는데 이터를 뺐네. 이렇게 놓고 얘는 이터 1, 알겠지? 근데 이 녀석은 있잖아, 이터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엔드는 제일 끝에까지. 그래서 초기 값은 필요 없지, 위에서 했으니까. 그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돌릴 수 있다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그림대로 돌리는 거야, 단순하게. 아니, 여기서 초기값 줬잖아. 이터 주고 꿀꿀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바깥쪽 부분에, 바깥쪽 폼이 처음이 여기야. 그러면 이 다음인 여기를 의미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 폼이 뿔뿔대갖고 여기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인 여기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초기값을 안준 거야.
그냥 바깥 얘들아 이거 예전에 그 시뿔뿔 가지고 미니 게임 만들 때 했던 방식 그대로잖아. 총알 충돌할 때도 써먹었었고 그전 이전에도 내가 버블 정렬할 때도 이걸로 한번 했었지. 그제 그 뭐냐 버블 정렬할 때 바깥쪽 포문회가 그 다음부터 돌리려고 이렇게 돌렸었잖아. 근데 그거를 그때는 그냥 인트로 했던 거를 이터레이터로 돌리는 것뿐이야, 이거는. 단순하게. 알겠지? 단순하게 이터레이터로 돌리고 있는 것뿐이야. 이해됐니? 민지야, 이거 무슨 코드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거 그림으로 방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해줬던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뿐이잖아.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게 간단한 거라고.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일 뿐이야. 정신 좀 차려. 자, 그래서 이중 포문을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봐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당 충돌체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지. 그지? 여러 개의 충돌체를 가질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다가 이건 볼타입을 해줄게. 하나 오버로딩 해놓을게. 소스. 테스트. 테스트 타임. 자, 충돌 처리를 체크하고, 충돌을 체크하고자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넘겨줘서 얘네들끼리 서로 충돌 처리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컬리전. 이터 1번. 데이터 타임 이렇게 넣어서 알겠지? 그러면 일로 들어올 건데 자 우리 OBJ 헤더에 보면은 충돌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이걸 리턴하는 함수로 하나 만들 거야. 근데 이 값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져다 쓰게만 하려고 const 리스트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get 컬라이더 리스트 충돌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주소 그냥 이렇게 넘겨주자. 알겠지? 리스트 포인터를 넘기는 거지 지금. 그지? 근데 콘스트 포인터잖아. 콘스트 포인터. 그지 얘들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를 지금 얻어올 거야. 아플라이 도넛. 근데 콘스트 포인터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데스트로부터도 하나 얻어보자. 데스트 리스트 만들고. 자, 이거 두개 전부 다 차례차례 하나씩 다 해볼 수 있도록 반복문을 돌릴 거야. 또 이중 포문이 돌려야 되겠지? 근데 콘스트 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콘스트 이터레이터로 받아와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받아오고 데스트 리스트에서 받아오면 되겠지?
놓고 2탄 SNCG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두 개의 리스트가 모두 반복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충돌 처리를 할 건데, 자, 충돌 처리 여부에 따라서 처음에는 충돌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충돌되면은 얘를 true로 바꿔주고 return하면은 충돌이 된 놈이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충돌 처리를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 충돌체에서 이 collision은 사실 의미가 없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이런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 거야. 여기에다 상대 대상 충돌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타임 값은 별로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바꿔줄게. 자, 봐봐. 렉트에 있는 컬리전 함수도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이건 없앨게. 그리고 이 아이의 리턴 타입을 불 타입으로 해서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불 타입으로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부모 충돌체 타입에서는 return 일단 어차피 여기가 중요하지? 요를 하면 되지. 여러 번 어떻게 하면 되잖아. 충돌체 받아. 부모 알아. 부모 알아. 언제야? 엄마, 아, 또할 거야. 엄마 또, 아, 할 거야. 자, 데스트가 들어오면은, 자, 우리 컬라이더에는 지금 충돌체 타입이 다 있지. 자, 봐봐봐. 충돌체 타입. 우리 지금 렉트 충돌만 할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있잖아. 자, 나의 충돌체는 렉트지.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상함수니까. 그지? 나의 충돌체는 렉트야. 그러면 상대방의 충돌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케이스.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컬러에다 헤더 있지? 부모에다가 프로텍티드. 어차피 여기서만 갖다 쓸 거거든. 불 타입으로 컬리전 렉트 투 렉트. 이렇게. 자, 이 함수는 렉트와 렉트의 충돌 처리를 해주는 함수야. 알겠지? 둘이 부딪혔는지를 판단할 함수야, 얘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const rectangle reference로 src. 자, source rect info를 여기다 넣어주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rect to rect. 자, empty info.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제 얘가 렉트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렉트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해가지고 인포 정보를 넘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렉트 대 렉트 충돌이잖아. 지금 내가 지금 나는 렉트인데 내가 충돌할 놈도 렉트란 얘기면은 렉트 대 렉트 충돌이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나의 렉트 정보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렉트 정보를 넘겨주는데 그냥 인포를 넘기면 안 되고 당연히 월드 인포를 넘겨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월드 인포를 넘겨야 되잖아. 그냥 인포는 그냥 그 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로부터의 상대적인 정보잖아.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월드 인포를 만들어줬지. 월드상에서의 렉트 정보로. 그지? 그래서 얘를 넘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와 이제 실제 충돌 처리를 해보면 돼. 자, 봐. if 일단 안 되는 것부터 걸러보자. left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right보다 커 데스테. 안 되지? 라이트가 데스점 레프트보다 작아도 안 되지. 탑이 바텀. 바텀이 탑. 그게 아니면 트루. 이해되니? 우리 단순한 렉트 충돌 전에 해봤던 그 렉트 충돌이지? 그지? 안 되는 걸 먼저 걸러본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안에서 이제 소스 충돌체, 테스트 충돌체가 둘 다 나왔어. 그러면 if 컬리전 이렇게 넣었는데 true를 리턴했어. 둘이 충돌했다는 얘기지? 봐봐, 이러면 다 되지? 어. 전체 충돌 다 하지? 모든 충돌체끼리? 이렇게 쓰려고 한 거야? 우리 객체지향이지? 자신의 일은 스스로에게. 자, 봐봐, 이러면 모든 충돌체 충돌 다 하지? 자, 봐봐. 내 것끼리 충돌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 사실. 내 것끼리 충돌한다 생각해봐. 칼 휘두르고 북 찌르고, 와, 가자!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나도. 내 칸에 내가 만든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렵나? 어렵나? 충돌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로 구분할 거야. 충돌이 됐을 때는 이거 무조건 true로 하나라도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오브젝트 간에 서로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 그지? 자, 일단 있잖아, 충돌이 됐으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총알이랑 몬스터끼리 충돌했을 때, 뭐 총알이랑 플레이어가 충돌했을 때, 뭐 아니면 몬스터 대 총알이 아니 플레이어가 충돌했을 때 뭐 엄청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있잖아, 너희들이 제작할 때마다 다 달라져. 그치? 충돌했을 때 기능은 뭘 만드느냐 뭐 다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그 다른 기능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충돌했을 때 기능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충돌을 한 상태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충돌을 한 상태를 처음 충돌이 됐을 때. 알겠지? 이제 막 충돌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상태 하나, 그 다음에 계속 충돌이 되고 있을 때. 알겠지? 계속 충돌이 되고 있을 때의 상태 하나, 그 다음에 충돌이 되고 있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세 가지의 상태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기능을 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있잖아. 그런 세 가지 상태를 나누는 건 좋다 이거야. 그거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잘 봐봐. 처음 충돌할 때는 그냥 여기 바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 알겠지? 근데 문제는 계속 충돌되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충돌되고 있던 상태에서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면, 저런 방식으로 처리할 거야. 충돌 목록을, 충돌체가 있잖아. 내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아이들 있지. 내가 충돌되고 있는 다른 충돌체의 목록을 알고 있도록. 그러면 내가 계속 충돌되고 있는지, 충돌되다가 떨어진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봐봐. 여기 충돌체 클래스 있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어. 자, 여기다가 리스트 C컬라이더 포인터 타입으로 컬리전 리스트 충돌 목록을 하나 여기 만들어 줄 거야. 알겠지? 충돌 목록을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다가 add하는 기능을 만들게. add public void add collider.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지금 있잖아. 특정 충돌체를 인자로 받아서 이 목록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 거야. 불타입으로 체크 컬리전 리스트. 알겠지? 리스트. 자, 두 개의 주소가 같다면은 지금 이 목록에 얘가 있다란 얘기지? 그지? 얘들아, 이거 목록에 있단 얘기잖아. 단순하게 인자로 들어온 컬라이더가 이 리스트 반복 돌리면서 주소 비교를 했을 때 있으면은 있다는 얘기니까 return true. 너 있어. 그거야. 자, 없으면,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없단 얘기지? return false.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erase collision list. 자, 컬라이더를 하나 받아서 지우는 기능을 만들 거야. 자, 이거 똑같잖아. 반복 돌려서 있으면은 지워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break. 그러면 그냥 끝나지. 없으면 안 지워주지? 그지? 잘 봐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컬리전 매니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 이게 좀 어렵지, 충돌 중에. 체크, 컬리전 리스트. 자, 나랑 지금 충돌된 상대방을 체크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없어. false야, return 된 게. 자, 처음 막 충돌됐다는 의미다. 이해되니? 이해돼? 자, 충돌됐지? 자, 서로 상대방을 충돌 목록으로 추가한다.
얘네들 팔라 이거. 데스트를 추가해요. 자, 데스트에다가는 소스를 추가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else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 충돌된 적이 있다면 계속 충돌 상태인 것이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밑에 else는 지금 충돌이 안 됐을 때 들어오는 else잖아. 그치? 자, 충돌이 안 되면 else나 else if나 상관없이 무조건 일로 들어오잖아. else if. 체크 컬리전 리스트. 테스트. 자, 얘가 true야.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충돌이 되고 있다가 이제 막 충돌 상태에서 떨어진 거야. 충돌이 안된 상태에서 이전에 충돌이 되고 있었다면 이전 되고 있었다면 이제 막 충돌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러면 서로 지워줘야 되겠지? 서로 충돌이 안 되므로 충돌 목록에서 지워준다. 그래서 내가 이터레스트 이런 식으로 컬라이더를 받아가지고 지우게 만든 거야. 이해되니? 근데 잘 봐봐. 소멸자에서도 되게 중요해. 잘 봐봐. 내가 지워질 때 내가 충돌 목록으로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나에 갖고 있지. 지금 이 구조면. 이제 서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다가 날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디스. 나 좀 지워줘, 이거야. 나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나 지워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충돌 목록에서 싹 날려주겠지? 그치? 이러면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오늘부터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 완전 쉽게 어려울 건지 안 하나. 그럼. 자, 봐봐. 이제 실제 있잖아. 충돌 상태에서 개별적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잘 봐봐.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총알과 몬스터가 충돌한 기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총알과 몬스터가 충돌한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그 총알과 몬스터 충돌했을 때 어떤 동작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호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 충돌을 냈을 때. 그치? 가능해? 이거 가능함? 안 되지?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상속구조로 내려주든가 오브젝트에서. 상속구조로 내려주든가 아니면은 충돌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함수를 등록할 수 있게 만들든가. 아니야. 난 두 번째로 할 거야. 함수 포인터 써봐야 되겠지 이제. 자, 근데 함수 포인터가 멤버 함수 포인터가 있고 전역 함수 포인터가 있다고. 오늘부터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내가 정말. 왜 한숨만 쉬고 있어. 아 진짜 불편해 죽겠네. 아 뭘 할 수가 없네 진짜. 어렵냐? 혼자 할 만하지? 별 거 없잖아. 이게 어떻게 하냐? DX부터는 없는데.
지금 공부 빡시게 해놔야 돼. 그때부터는 코드 보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서. 제이야, 어려워? 코딩 빡빡하게 하니까 다 죽어가는데? 하실만 하죠? 네. 설계요? 글쎄요, 저도 이게, 네. 코드를 또 차분히 분석해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건데, 어느 정도 선만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어느 정도 선만. 어차피 이걸 수업 시간에 100%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 그건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 많이 해본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100% 이해가 되겠죠. 그지? 얼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다100%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그지? 많이 해본 사람들. 많이 해본 사람들. 자, 근데 내가 함수 포인터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우리 또 C++11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C++11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펑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그전까지는 없던 기능인데, 함수 포인터, 특히나 멤버 함수 포인터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학생 입장에서 쓸 때는. 근데 그런 멤버 함수 포인터를 멤버 함수 포인터 하나 전역 함수 포인터 가리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이 펑셔널의 역할이에요. 자, 함수도 주소가 있는데 잘 봐요.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충돌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함수의 주소를 야, 너 처음 충돌일 때 호출해 줘라고 지정해 놓는다면 충돌체는 충돌하는 그 순간 바로 그 함수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짤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알림은 add. 그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설계하면 더 어려울 텐데. 이건 더 어려워. 자, 컬리전 스테이트라는 녀석을 만들 건데, CS 언더바. 그래, 엔터. 그래. 님으로 할 거야. 엔드. 자, 그러면 펑셔널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게임 헤더에다가 펑셔널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펑셔널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고, 자, 충돌체에다가 들어봐. 근데 내가 어떤 충돌체와 충돌체가 충돌됐을 때, 얘가 어떤 충돌체랑 충돌됐을 때 기능이 다양할 수도 있지. 그치? 굉장히 다양한 기능으로 동작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함수를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 표정 별로 안 좋은데. 아, 좋아. 선택권을 줄게. 그러면 함수 여러 개 호출 가능하게 할래? 하나만 하게 할래?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어. 여러 개?
잘해야 된다. 한다 그렇게. 아니 별거 없어. 그냥 달리 캐치 쓰느냐 리스트를 쓰느냐의 차이라서. 별거 없음. 리스트로 펑션을 만들어 줄 거야. 함수 포인터를 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알겠지? 리스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거야. 자, 펑션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함수 포인터 타입을 지정하면 돼. 이게 C++11에서 제공하는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함수의 리턴 타입은 굳이 리턴 타입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드로 하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인자는 컬라이더 포인트 하나, 플롯 타입으로 타임 하나. 알겠지? 상대방, 근데 내거 충돌체 중에서 어떤 충돌체랑 충돌됐는지도 확실히 알아오는 게 좋겠지? 이렇게. 내거 충돌체? 내거 충돌체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중에 지금 충돌된 충돌체를 넣어주고, 내 충돌체랑 충돌된 상대방 베스트의 충돌체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델타 타임 값을 넘겨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야. 알겠지? 왠지? 만들어졌어. 그럼 되잖아. 만들어야지. 얘들아, 어? 근데 여기에다가 함수 등록하는 게 전역 함수로 등록하느냐, 멤버 함수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변수 타입들이 달라져. 그래서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야 돼. 전역 함수, 멤버 함수. 자, 첫 번째 전역 함수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이 리스트가 아이씨, 배열로 잡아야 돼. 알겠지? 상태에 따른 배열이 돼야 되겠지? 근데 나도 모르겠다. 스테이트. 좀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전역 함수로 잡기로 했잖아, 지금. 그지? 자, 리턴 타임 보이드야. 자, 인자는 이거 한번 보여줬었지, 내가? 전에 한번 보여줬었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실제 펑션 객체를 만들어야 돼. 언더바 바인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그냥 바인드지. 자, 첫 번째 인자에는 함수 포인터가 들어가. 이렇게. 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는 여기 지금 있잖아. 안에 들어가는 인자 있지. 인자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언더바 플레이스홀더스라는 게 있어. 그냥 플레이스 홀더 쓰구나. 여기서 콜론 하면은 1, 이게 있잖아. 인자의 순서를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데, 만약에 1, 2, 3을 넣으면 상관이 없어. 2, 1, 3을 넣잖아. 그러면 이게 두개 인자가 뒤바뀌어.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 2, 3으로 해. 이게 기본 문법이라. 에이, 진짜. 아이씨, 니네 이런 날 불편해서 뭘 못하잖아. 인간들아. 어? 내가 여기서 C++ 공부 열심히 해보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앞에 열심히 놀아서. 한준 다 알지? 자, 봐봐. 이렇게 넣으면 돼. 콜펑션 함수 호출해 주는 거야 이제 실제로. 자, 보거라 이제 시작이다. 이 함수 포인터지? 잘 봐봐. 지금 디스가 소스야. 그러면 테스트 델타 타임을 같이 받아오는 거야. 그다음에 인자로 디스 테스트 델타 타임.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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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 여기에서 큰일 났어. 나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니? 얘들아, 나 오늘 안 잤게. 알았지? 야, 나 오늘 안 잔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안다고 판단할게. 엔터. 테스트는 테스트. 다 죽는 거야. 그러면 뭐. 호진이는 천재니까 다 안다고 판단할게. 자, 여기서 콜할 때는 이거는 스테이지. 계속 충돌되고 있는 상태. 여기서는 이걸로만 바꿔주면 끝. 충돌 끝.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지금 정신과 시간의 왕에 멘탈이 가 있는 사람들이 몇명 보여 지금. 진짜.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실제 지금 총알이랑 얘네 다 만들었지? 일단 총알에만 충돌 체크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샘플로. 아니야, 미니언에만 만들어 보자. 이따 이거 실제 써보면 이제 멘탈 쪼개질 거야. 복사 생성할 때 문제가 생길 거거든. 충돌체 복사 생성. 함수 복사는 안 되죠. 그건 내가 내일 해결해 줄 거야. 여기다가 우리 리턴 타입 보이겠지? 퀄리전 블랙. 잘 봐봐. 인자로 테스트 델타 타임. 그러면 미니언 밑에 함수 생겼지? 여기 오우 쉣, 전역 함수밖에 안 만들었지? 멤버 함수? 이건 템플릿으로 해야 돼. 어떤 클래스 타입이 들어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더 어려워. 자, 멤버 함수 포인트 이렇게 써야 되지.
재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펑션 넣고 호출객체 넣고 문법이야. 이거 다 그냥 C++ 문법이야 얘들아. 기초 C++ 문법이야 이거. 정말이야. 믿어줘 제발. 엔터. 충돌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호출객체 this. 그 다음에 충돌 펑션. 예. 오! 관리자 블랙. 주소. 됐어. 이렇게 해볼게. 미니언의 위치는 800. 이게 호출되면 무조건 호출이 돼야 되는데. 게임 오브젝트 복사 생성자에서 있잖아. 대박. 총알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생성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총알 같은 경우에는 복사 생성해서 충돌체에다가 디스를 붙여야 되지. 얘가 움직이는데 프로토타입은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방금 전에 계속 총알의 충돌체가 안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어. 됐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숙제 없어.